옛날 어느 날 럭비가 자기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시켰어요. 하인은 시장에 가서 혀를 사왔어요. 며칠 뒤 럭비는 이번에는 좀 값이 싼 음식을 사오라고 하인을 보냈어요. 그런데 하인은 또다시 혀를 사왔어요. 럭비는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어요. 며칠 전에는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 혀를 사왔고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어째서 또 혀를 사왔느냐?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.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으로 치면 혀만큼 나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혀, 즉 말을 잘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좋은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나쁜 말은 상처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.